여러분, 신인그룹 골든걸스입니다. 예, 저 신인그룹 골든걸스의 맏언니 인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든걸스의 두 번째 박미경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골든걸스의 막내가 됐는데요. 이은미입니다. 네, 신여범입니다.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솔직히 정말 그 연습의 끝을 우리 네 명이서 끝판왕으로 이제 달렸는데, 이게 처음이자 이제 계속 갈 건데,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여기 계신 30분을 앞으로 안 볼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딱 붙는 바지를 아주 오랜만에 입었다는 거에 가산점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데뷔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드린 이유는 조언을 듣고 싶어서거든요. 대표로 우리 라도 프로듀서님께서 그냥 딱 오늘 이거를 보셨다, 이런 그룹이 나왔다. 예, 그러면 어떻게? 솔직하게 말씀 드려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 드려도 돼요? 소울풀한 보컬들의 하모니가 저는 되게 너무 희열감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역시는 역시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안무는 사실은 이것도 박자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계속 박자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계속 요즘 음악이 K-POP이 좀 리듬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타고 계시는 그루브 자체가 길게 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저는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편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니, 이은미 선배님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저 혼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저희가 다시 준비할 거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이 조언을 다시 받아들여서 완성한 저희의 이제 신곡을 다시 한번 꼭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가시면서 꼭 솔직하고 최대한 많은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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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시 할래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뭐 틀렸어도 상관없는 거고 제 마음은 아주 끝나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보는데 근데 은미랑 인순이 선배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찡해? 목이 메더라고. 인순 언니가 누워있는데 먼저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데 제가 일으켜 세워서 포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경이도 안고 효범이도 안고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안고 그때 아 우리 이제 팀이구나. 지금부터는 같이 이겨내는 거지 이런 생각. 아, 우리는 한 팀이었다. 솔로 가수가 아니다. 이게 완전체구나. 완전체 골든걸스가 이제 탄생했구나. 네. 지금 당장 돈 내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볼래 하면 나 지금 돈 내고 볼게. 다시 보고 싶었어요. 안무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박이 조금만 더 맞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지만 준비를 잘해도 무대는 참 냉혹한 곳이구나. 아쉬워도 끝나고 잘해서도 끝난 거잖아요. 나름 즐기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즐기질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너무너무 지금 후련하고 좋아요. 자,
우리 중간 점검에 도움이 되는 평가들이 온 거고, 그러니까 아. 비주얼, 노래, 안무, 팀워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합산한 뭐가 저렇게 빼곡해 무서워 아. 다시 하면 안 돼? 다시 하면 안 돼? 우리 다시 하면 안 돼? 잘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예상했지만 보컬이 25점 만점에 23.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와, 거의 만점이네요. 만점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평가가 힘들 정도로 귀호강을 했다. 와 역시 춤을 추면서 흔들리지 않는 음정과 화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봐줬어. 고맙다 너무. 아. 네 명의 목소리가 합쳐질 때 포텐셜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보컬에 대한 종합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게 비주얼이에요. 어, 예. 가장 높은 평가요? 와! 20. 제일 좋은 말. 처음 보자마자 요즘 그룹인 줄 알았다. 와! 본 적 없는 신선한 느낌이다. 아쉬운 점 없어. 어, 진짜? 와. 진짜 없어. 계속 입어야 되는 거야? 내 잡아지 입혀야 돼. 자,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25점 만점에 20.9점인데 팀워크. 팀워크. 우리가 각자 하는 것만 바빠갖고. 제일 많았던 의견이 여전히 개개인이 아우라가 너무 넘쳐서 단체보다 솔로로 보인다. 그럼 이게 제일 많았어요. 이 팀워크 부분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누나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뼈 아픈 대목인데요. 네. 25점 만점에 17.8밖에 못 받은 안무예요. 아우, 네, 맞아요. 어떡해. 자, 이게 너무 웃겨. 봐봐요. 초반에 좋았으나 후반에 갈수록 떨어지는 텐션이 아쉬웠다. 역시. 네. 힘이 부족해 보인다. 부족하지. AR 하자. 결론 누나 AR 하자. 그러면 춤을 잘 춰야 돼. 더 하면 되지. 저 서키고 싶다. 아따. 자자. 25점씩 네 항목 100점 만점에. 무표정으로 넘어져 넘어져. 아 진짜 아쉽다. 잘 모르겠어요. 70점이 나와도 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78점? 자, 요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와! 84.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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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와! 와! 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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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응애 오르려 그래. 안 돼, 울지 마세요. 춤 잘, 랩도 잘하고 춤도 잘 춰놓고. 야. 너무 다행이다. 운이다, 운해. 울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울 것 같겠어. 너 울 것 같으니까 나도 목매잖아. 네가 무슨 문제야? 어디 무슨 문제가 어디 있어? 지금 다 똑같지. 비주얼은 어때? 아 이게 부남이 있었나 봐. 자기 형아별로 비주얼은 어때? 당연하지. 비주얼은 내가 제일 문제였어. 무슨 소리야? 일단 제가 제일 걱정했었거든요. 정해진 동작을 무대 위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내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너무 못해서 다른 멤버들에게 진짜 큰 부담이 되면 나는 정말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고요. 그래서 막상 이제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아, 넷이 한꺼번에 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각각 이제 얼마나 땀 흘리면서 노력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확 오버랩 되더라고요. 은미는 당연히 올 거예요. 안 하던 분야를 지금 자기가 새롭게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너무 자기 때문에 민폐다. 왜냐면 이렇게 스타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많이 끙끙 앓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서로에 받쳐가지고 이제 슬픔도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울렁울렁하니까 마음이. 사소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어떤 감동들이 힘있게 뭔가를 밀어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잘 해내야죠. 허들 이제 겨우 하나 넘었거든요. 또 넘어가야죠. 우리가 소중하게 가슴 뛸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야죠.